녹화 누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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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빵피 뭐지? 어서 오십시오, 호환. 아니, 개동수 어서 와. 개동수 100개 너무 고맙고. 미용실 내일 가려고요. 아니면 내일 아니면 수요일. 어차피 오늘까지 방송하고 수요일에 여러분들 보는 거니까 수요일나 여러분들을 뵐 것 같으니까 제가 월요일 아니면은 수요일, 아마 수요일에 머리 자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월요일 화요일 집 밖에 안 나갈 듯 합니다. 예, 네, 오늘 흑채 안 발랐어요. 머리 선이 선명하잖아요, 그죠? 예. 네. 방금 그 약발방 그 여자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깝다. 예.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깝네. 꽤나 적극적이었던 여성이었는데. 아, 귀엽게 생겼었는데. 에휴, 내가 왜 그랬나. 만나라도 볼걸. 어, 머리살 노주현 같아요. 맞아요, 노주현 컷입니다. 네. 약발 영상 왜 틀어요? 궁금해서요. 약발 영상 뭐 틀 게 없어서 그렇죠. 노래를 30분 동안 틀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민지 영상 오랜만에 이제 올렸는데 제가 뭐 마인드셋을 하고 나서 민지 영상 올리고 그 이후로 이제 앞으로 영상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빙어 영상, 빙어 낚시했던 그 영상도 올라갈 거예요. 그 영상 올라가고 앞으로 이제 제가 올리는 영상들 그걸로 이제 대체할 거예요. 앞으로 대기 시간 때.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약발방 본 저거 볼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고구마 깡이랑 호두. 예. 컴퓨터 수리 오늘도 할 거예요. 아니, 오늘은 안 하지 않을까요? 그제 그 게임 다 맛을 봤어. 그게 컨텐츠 끝이야. 어제 딱 재밌게 잘하고 끝낸 거지. 아직 장어 뼈는 안 온 거 같은데요? 안 왔지? 장어 뼈 튀김 먹고 싶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한 거 아닌가? 생호두 먹으면 너무 씁쓸하니까. 근데 호두가 어디에 좋아? 뇌에 좋아. 나 안 그래도 최근에 뇌 망가졌었는데 잘 됐다. 어쩜 이렇게 알맞게 또 주전부리를 샀을까.
호두 그냥 생호두 먹으면 되게 약간 호두 껍질 때문에 좀 쓰거든. 떫다고 해야 되나? 떫고 약간 쓰고 그런데 그걸 이제 고구마 스틱으로 중화시킬 수 있으니까 좋아. 성지합창단은 제가 나중에 좀, 예, 나중에 하죠. 다음에. 왜냐면, 할 것들이 좀 많아졌을 때 그때 성지합창단을 다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 주마다 할 노래 찾고 그것도 너무 힘들고. 아직까지도 저번에 했던 그 디셈버의 심의, 노래방 그 발라드 차트는 그렇게 많이 안 변하더라고요. 어제 연어 먹방 보고 뭐 연어 주문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세 덩이 샀잖아요, 제가. 세 덩이 사고 5만 5천 원인가? 그랬는데 얘 이제 두 덩어리 먹고 한 덩이가 남았는데 냉장고에서 이제 방종하고 확인해 보니까 당일날 뭐라 그러지? 당일치기? 뭐라 그러죠? 당일 뭐라 그러지? 너가 어제 그랬는데? 제가요? 어. 소비기한이요? 아, 소비기한. 네. 소비기한. 당일 섭취. 예, 그래서 좀 더 오래 두려고 하다가 그냥 당일 섭취인데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럼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랄프랑 둘이서 또 먹었어요. 연어를 또 먹었어. 예. 제가 한 800g 정도 먹은 것 같고 랄프가 한 200g 정도 먹은 것 같아. 체감상 1kg라고 한다면 연어 1kg 세 덩어리 등분해가지고 55,000원이었으니까 다 합쳐서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 어제. 그리고 하남 쭈꾸미 그거 시켰던 거 어제 처음으로 먹어봤거든요. 랄프랑 너무 맛있더라고. 역시 좀 가격대가 있는 게 확실히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랄프랑 같이 어제 밥 먹고 잠을 한 또 3시쯤에 잔 것 같아요. 잠을 못 자요 좀. 네. 그냥 방종하고 그러고 바로 안방 들어가서 잘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 희한하게 진짜 저렴하게 드신 거예요. 밖에서 먹었는데 2인분에 6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해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연어 같은 경우는 뭐 할 게 없잖아. 밖에서 뭔가 이제 연어 먹는 거는 좀 뭔가 돈 아까울 것 같긴 해. 예. 그 실제로도 요즘 집에서 늘 많이 해먹는데요. 밖에 나가서 먹으면 비싸니까. 그래서 홈쇼핑 이런 것들 되게 잘 나간대요 요즘은. 지금 집에 먹을 거 엄청 많죠? 짜그리도 있지, 하남쭈꾸미 있지, 광동상에 짜그리, 하남 쭈꾸미, 거기다 뭐 제비추리라는 그 부위가 있는데 그거 소고기, 예, 호주산 제비추리 소고기 냉장 보관 그거 한 1kg 사놨으니까 먹을 거 집에 넘쳐나죠. 뭐 라면에다가 먹을 거 많아요 집에. 거기다 XO 만두까지. 밀키트 아닌데? 밀키트가 저거 뭐 레토르트라 그러나? 예, 그냥 포장되어 있는 거 뜯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음식 데피기만 하면 되는 거.
카페에서 행운이가 딸기로 탕으로 만들었네. 아, 이걸 집에서 해먹는다고? 설탕이랑 물 5:5 비율로 넣어주고 타버리니까 다시 금방 타나보다. 그 뜨거운 거를 좀 졸여가지고 와, 이렇게 해놓고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굳혀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좀 뭔가 그 설탕이 균등하게 좀 발라줘야 될 것 같아. 균일하게. 어떤 데는 조금 두껍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김밥 그 다 김밥 다 말고 나서 참기름 이렇게 바르잖아. 그런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딱 바르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얇게. 그러면은 뭔가 탕후루 식감이 좋지 않을까? 안 먹어봤지만. 딸기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딸기가 아닌 것 같아. 딸기는 약간 서량 딸기 이런 게 좋은데. 아, 오늘 두통이 약간 두통이 동반되네. 아, 타이레놀 두 알만 주라. 집에 있으면은 집에 없는 게 없어. 우리 집은 타이레놀도 있어. 아, 두통이 오늘 너무 심하네. 여기 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진짜 좀 약간 제가 피곤해 보이지 않나? 내가 그냥 여기다 올려놓을래 그냥. 네. 어. 두 알 먹으면 되는 거지. 아, 오늘까지만 방송하면 이틀 쉰다. 화이팅. 쉴 때 쉬고 방송할 때 방송하고 그렇게 해야죠. 예. 오랜만에 꽉 채워서 하려니까 힘드시죠? 말해 뭐해요? 말해 뭐합니까? 힘들어 힘들어. 난 요즘 형 이렇게 후리하게 방송하는 것도 좋더라 키키요. 개동이 고맙다 100개. 뭘 후리하게 엄청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뭘. 아, 방송의 태도를 말하는 거야? 아, 오늘 두통도 심하고 좀
그러니까 내 뇌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두통도 심하지. 방송은 뇌에 안 좋다. 그런 느낌이야. 이번 주 알차게 방송했다. 맞아요. 아, 근데 월요일 화요일을 제가 뭐 어떻게 보내야겠다 이런 계획은 없어. 겨울 되고 나서는 뭐 바이크를 못 타니까. 근데 이제 아, 월요일 화요일 제가 봤을 때 이거 잠만 잘 것 같아. 안방에 좀 누워가지고 뭐 플스 같은 거 좀 하다가 좀 있다 그냥 졸려서 자는데 막 계속 자버리니까 월요일은 내가 봤을 때 그냥 자면서 하루를 보내버릴 것 같아. 개부럽다 그러는데 뭐가 부러운 거죠? 어떤 게 부러워? 월요일 날 잠을 잘 수 있는 거? 부러울 게 뭔데? 뭐가 부럽다는 거지? 아, 마음 편하게 자는 거? 아니, 토요일, 일요일 다들 마음 편하게 잘 거 아니야. 나한테는 토요일이 월요일이고 일요일이 화요일인데. 맘 편하게는 못 잔다고? 꿈에 상사 새끼들 겨나와서 괴롭힌다고? 상사 새끼라니. 그런 말 조심해라. 너가 나중에 내 방송에 나와서 뭐 자동차 설명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너가 여기 지금 채팅 쳤던 거 상사 새끼 막 이런 거 분명히 대세기는 시청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 말 조심해 항상. 형님 그래도 눈 뜨고 딸깍하면 출근이 되고 딸깍하면 퇴근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겨? 아이 맞죠. 사실 이렇게 추울 때 밖에서 막 입김 나오고 막 버스 기다리고 지하철 기다리고 힘들죠.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개꿀이 맞죠. 방송이라는 게. 은근히 저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은근히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이 시간에 깨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녁에 이제 새벽에 일하는 야간 근무자들이 많죠. 야간 근무자들. 화물. 대리. 편의점. PC방. 그리고 마트에 출근해가지고 마트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던데. 마트 관리. 큰 대형마트 있잖아. 거기는 이제 아침부터 일찍 열어야 되니까.
나는 오늘 뭐 먹을까? 쭈꾸미랑 밥이랑 냉장고에 좀 빨리 해치워야 되는 게 내가 봤을 때. 제비추리 빨리 해치워야 되고. 제비추리는 뭐 구워 먹어야 되나요? 아니 그건 내가 할게. 그건 그냥 내가 그냥 내일 먹고. 빨리 해서 크게 어지러지지 않는 선에서 그냥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있으면 이제 쭈꾸미랑 일단 쭈꾸미 하나랑 추어탕 저거 빨리 먹긴 해야 돼. 추어탕도 다섯 개짜리 사다 놓은 거 있는데 맛있더라고. 아, 냉장에 나왔어. 추어탕이랑 쭈꾸미랑 먹으면 될 듯? 조합 이상하다고? 바로 드신다고요? 빠르게 먹자. 빠르게 먹어요. 추어탕 산 거는 뭐냐면은 그 집에 쓰레기 엄청 모였지. 쓰레기요? 오늘 그러니까 너 오늘 저기 여자친구 보러 가잖아. 나가면서 버리려고 했어요. 같이 버리자. 코트님 추어탕 먹는 건 처음 보네요. 그게 뭐였더라? 무슨 추어탕. 네이버페이로 구매한 게 아니었네. 추추추어탕이다. 남원 하태추어탕이 있고 추추추어탕이 있고 내가 시킨 건 추추추어탕일 듯? 티몬에서 시켰나? 맞아요. 추추추어탕이네요. 티몬이었나? 티몬에서 한 게 아닌데? 잠깐만. 위메프에 샀을라나? 어디 산지 기억이 안 나. 너무 쇼핑몰이 많아갖고. 찾았다. 여기 있네. 요거야. 추추추어탕. 맛있겠죠?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 딱 끓이면 딱 비주얼 이런데 맛있어. 약간 시래기국 같기도 하고. 저거 제가 14,900원에 샀네. 5개짜리. 오늘 형 때문에 연어도 사고 추추추어탕도 사게 생겼네. 그러면 최근에 내가 시켰던 것들 먹거리들 어워드를 해줄까? 진짜 그냥 광림상회 그 짜글이 김치 짜글이 추추추어탕 제 구매 의사가 있는 애들
그리고 남원 쭈꾸미. 어. 아, 남원이 아니라 무슨 쭈꾸미였더라? 하남 쭈꾸미. 엑스오 만두. 주먹밥. 어. 나중에 구매 목록 리뷰 한번 해야겠다. 어, 재밌겠다, 그거. 최근에 먹었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얘 가격대 얼마에 샀는지. 원래는 얼만지. 맞아. 하림 블랙페퍼 닭가슴살. 그것도 맛있었어. 근데 왜 닭 가슴이 안 되는 거야? 가슴살. 이거 닭가슴살을 채팅으로 못 쳐. 닭찌찌살이라고 하면 쳐봐봐, 채팅에. 닭찌찌살. 가슴살이 안 되나 봐, 가슴살. 찌찌살도 안 돼? 환장하겠다, 정말. 할 말이 없네. 예? 어? 닭가슴살 되는데? 어? 그러면 저 사람이 처음에 닭가슴살 친 게 아니라 닭찌찌살이라고 했나 보다. 찌찌살은 안 되고 닭가슴살은 되지. 참네. 닭 유방살도 칠 수 있어? 할 말이 없네. 아, 제가 이렇게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방송을 해보니까 지금 8일 했어요. 8일. 오늘자까지 해서 이제 8일을 했고 이틀을 쉬었고 그럼 내일 또 내일 모레 이렇게 쉬겠지만 8일을 해보고 느낀 점은 컨텐츠가 하나 더 필요해. 어, 먹고 오슈 보고 게임하고가 아니라 먹고 오슈 보고 뭐 하고 게임하고 먹고 오슈 보고 뭐하고 게임하고인데 뭐하고 여기에 미스터리가 들어갔던 날은 재밌었어.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야 돼. 내가 봤을 때. 근데 약발방은 안 할 거고 뭔가 하나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땐 다음 주 수요일이 최대 고비입니다. 그런데 아니 고비는 매일같이 고비를 겪는데요. 저는 매일같이 고비를 겪고 있어 지금. 예, 제 컨디션도 고비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수요일 목요일은 참 컨디션도 좋고 재밌어. 내가 방송을 하면서 즐거워. 근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두통도 심하고 어, 좀 스트레스는 안 받거든요, 솔직하게. 이제 다만 아, 어떻게 시간을 오늘은 어떻게 녹일까? 약간 좀 그런 불안함? 그런 게 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뭔가 먹고, 우슈하고, 뭐하고, 게임하고, 그러니까 이 뭐하고, 이 3교시 시간. 3교시 시간에 뭔가를 좀 구상을 해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매일 할 수 있는 것들. 타인의 삶 해주세요. 패널을 모아서 스카이프 감성으로 디코쇼를 해주면 안 되냐고. 타인의 삶을 부활시킨다. 그러니까 은근히 카페에 자기 드러내는 거 좋아하던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 약발 부활에 아무도 뭐라고 하네. 제가 약발방을 하고 싶은데 던져놓은 말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것 같나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속마음으로는 아, 할 게 없네. 어, 방송에서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방송을 한다고 치면 그 시간 동안
세 가지만 하는 거는 좀 뭔가 지루하니까 약발방에 거기 딱 들어가서 참 좋은 역할을 했었고, 때로는 그냥 게임도 안 하고 약발방으로 그냥 채워가지고 재밌게 했던 날도 있는데, 제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약발방을. 예. 재밌어 하고 또 가끔씩 유쾌하게 재밌게 했던 날도 있고 한데, 예. 다시는 약발방 안 합니다 라고 내뱉었는데, 그거를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아, 할 게 없으니까 다시 약발방 할게요.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약발방을 대체할 만한 뭘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1교시, 2교시, 3교시인데 4교시로 늘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약발방을 할 생각은 죽어도 없어요. 예, 진짜 100% 방송에서 욕짓거리 난무하고 또 저도 스트레스 받고 너무 즉흥적으로 아무나 이렇게 방송에 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버리니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규모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 갑작스럽게 막 방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라서 약발방은 굳이 다음 주는 4교시로 좀 방송을 해보고 싶긴 해요. 이번 주를 짧게 일주일을 이렇게 방송을 돌아보자면, 확실히 미스테리가 중간에 껴있었던 날이 뭔가 좀 체계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6시간을 보낸다면, 방송에서 7시간을 보낸다면 4등분으로 7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성접창단은 딱히 어떤 이유가 있던 게 아니라 너무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느낌, 매 주마다 보는 사람들 또 보는 느낌 플러스 쥐어짜서, 굳이 쥐어짜서 신곡이 나오는 그 속도랑 내가 이제 매 주마다 성접창단을 하는 그 속도랑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 노래나 그냥 가지고 와서 하는 느낌도 좀 있어. 고르고 고른다지만 아무 노래. 야, 벌써 됐어? 예. 와. 키보드를 좀 치고 싶어. 이렇게 오래 걸린대.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요거 하남 쭈꾸미 이번에 시킨 건데 요거 봐봐. 미친 거 아니? 쭈꾸미 양 상당해. 이거 500g짜리. 요거 10개 시켰어. 퀄 좋죠? 라이프야. 네? 그 하남 쭈꾸미랑 추추추어탕이랑 네. 메뉴를 방송 아니야 메뉴를 적지 말고 방제에다가 그 쇼핑몰에 있는 거 있잖아. 아니야, 글씨로 쓰지 말고 사진으로 갔다가 여기다 이렇게 쭉쭉 이렇게 포스터 해놓듯이 붙여놓자. 질문이 많이 오니까 내가 뭐 광고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광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고해 좀 좋긴 한데 야무지게 먹어드리고. 요거야. 양 많죠. 내가 이거 얼마에 샀는지 좀 봐줘 봐봐. 하남쭈꾸미 같은 경우 이거는 개당 몇천 원씩 할인받아서 산 건데 사실 좀 비싸요. 비싸긴 해. 어? 아 그래? 내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어. 요거를
기억이 안 나네. 11번가에 샀네요. 제가 11번가. 아, 요거 이제 11번가에 샀고. 나오죠? 요거 샀어요, 요렇게. 이렇게 사고, 상세로 보니 94,800원. 어. 94,800원이네. 근데 거기다 이제 쿠폰이랑 뭐랑 할인 받아가지고, 즉시 할인, 쿠폰 할인 해가지고, 68,000원에 구매했네, 나는. 근데 그 가격이 안 나올 거야. 11번가 뭐, 1년에 회원 등록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마일페이가 있듯이 그런 거 제가 하나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10,000원 정도 할인 받았던 것 같은데, 무튼. 그치, 이게 하나에 10,000원짜리라고 봐도 되지. 어떻게 보면은. 예. 비싸지. 그때 끄셨던 미스테리 배너 있죠? 아? 그때 끄셨던 미스테리 배너. 어. 그거 다시 켜주세요. 거기다 해버리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프리샷 등록하신 거 지우셨어요? 안 지웠는데, 안 지웠어. 응, 너가 좀 해줘. 먹어야겠다. 빵키 뭐지? 자자 만나는 먹방 드랍시서. 아이, 고맙습니다. 개동이 고마워. 응, 해봐봐. 여깄다. 아, 그렇지. 자, 요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산 건데. 뭔가 광고 같아. 광고 아닌. 와. 광고 아닌 광고가 됐네. 쭈꾸미가 너무 비싸. 쭈꾸미가 배달로 시키면 비싸. 지금 여러분들 배달 어플 켜갖고 쭈꾸미 해봐. 한번 쳐봐봐. 비싸다니까. 아니, 배달로 먹는 게 비싸다고. 얘는 10,000원인데, 하나에 10,000원 정도인데, 거기다 뭐 쿠폰 받고 뭐하고 하면 한 7,000-8,000원 되는 것 같은데. 쭈꾸미 양도 많고. 배달이 은근, 아니 난 쭈꾸미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배달로 쭈꾸미 시키려고 그러니까는 34,000원 막 이러더라고, 가격대가. 붙어도 제일일 것 같아요. 형이 흐르셔서 음식밖에 안 보여요. 약간 뒤로 가셨어, 지금.
밥은 통곡물밥. 아, 밥 하나만 더 대표줘라. 밥만 드셨는데 벌써요? 예상해 가. 난 한 공기 더 할 거라는 예상이. 아,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렇지. 먹는 게 또 흐름이 끊기면 안 되잖아. 야식을 줄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지? 난 진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왜 자꾸 채팅창에서 왜 이상한 사람을 만들려고 다들 그러지? 하지도 않은 얘기를. 리플리 시청자 많잖아, 이해. 어. 둘 다 일단 나는 다 먹고 나서 재구매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핫딜 떴을 때만 시키든지 해야지. 아, 근데 쭈꾸미는 이건 진짜 미치긴 했어. 아니, 제가 쭈꾸미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맛있어요, 진짜. 어제 랄프랑 같이 이거 먹었는데, 야 맛있긴 하더라. 보통 매운맛으로 구매하세요. 저 같은, 아니, 어제 우리는 저, 매운맛을, 그 3단계인가 그럴 거야, 이거. 근데, 제일 매운맛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와, 어제 진짜, 그니까 좀, 그거보다 살짝만 덜 매웠으면 좋겠는데, 진짜 맵더라. 내가 지금 두 개 시켰잖아요. 보면은, 여기. 보통 매운맛 있고 매운맛 있잖아. 보통 매운맛이야 지금 이거는. 딱 좋아. 많이 매운맛은 진짜 많이 매워. 닭발급이야. 별로야. 불닭보다 훨씬 매워. 많이 매워. 집에다가 좀 계속 쟁여놓을 생각이 있어요. 식으니까 달아놓을게요. 통연어는 그냥 오프라인으로 샀어요. 어제 먹었던 거는. 그거 되게 맛있어 보였나요? 뿔 영상에는 저걸 다 처먹네 하면서
약간 댓글로 사람 멸시하던데. 추추추어탕 계단 몇 개씩 샀냐고? 추추추어탕이 저는 핫딜에 뜨는 것만 사가지고 팀원 아니고요 위메프에 샀을 거야 아마. 여기 있네요. 추추추어탕 나는 12,900원에 샀어. 응. 이렇게 샀어. 다섯 개? 쇼핑몰 엄청 많잖아요. 뭐 옥션도 있고 11번가도 있고 뭐 G마켓도 있고 네이버 쇼핑도 있고 쿠팡도 있고. 근데 그런데 통틀어가지고 이거 좀 싸게 올라왔다 싶으면 이제 그런 거 올리는 곳이 있더라고. 저도 그냥 그런 거 보다가 바이럴 당해갖고 막 이거저거 사봤는데 하나 빼고 다 잦았음. 하나는 무슨 소갈비살? 소갈비살 무슨 미국산 소고기 소갈비살이었는데 와 근막 제거 기름 제거 이런 거 1도 안 돼 있어가지고 구우면서 엄청 고생했어. 그렇게 막 맛있지도 않고 개뼈는 다 성공적이었어. 한입주먹밥. 근데 저 재구매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30개 시켰는데 저도 꽤나 먹었거든요. 질려. 좀 맛이 질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소고기 어떻게 샀냐면은 냉동으로 무조건 안 사고 냉장으로 돼 있는 거 미국산 말고 호주산 그런 걸로 샀음. 아, 추어탕 미쳤다 이거. 이제 딱 한 봉지 남았네. 내가 먹는 밥은 이제 통곡물밥. 당뇨 안 걸리려고. 이번에 좀 말아서 먹죠. 예. 야, 아침부터 두 공기를 때리네. 저한테는 아침이에요, 지금이. 저한테는 지금 아침밥 먹는 시간. 나한테 있어서 저녁은 언제냐? 한 아침 9시? 그게 이제 나한테는 저녁 9시지. 그러니까 딱 일반인들이랑 12시간 차이 난다고 보면 돼. 코트F 무궁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2시간, 14시간 차이? 그 정도? 오늘은 더 늦게 일어났죠? 오늘은 10시 50분에 일어났죠? 저녁에. 이런 생활 패턴이 근데 적응되면 또 괜찮아. 방송 안 할 때는 안 그랬죠. 방송 다시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밥을 어디다 비벼 먹을지 고민을 했어. 추어탕에 넣을지 여기다 넣을지. 근데 추어탕이 좀 더 끌렸어. 둘 다 좀 걸쭉하네. 쭈꾸미 시켜줬다고. 근데 쭈꾸미는 이제 진짜 후회 안 할 것 같긴 해요. 나는 좀 많이 할인받아가지고 샀는데 제 가격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약간은 그렇긴 해. 저는 반대. 식자재마트 가는 시간 차 타고 가야 되죠. 마우스로 딸깍딸깍 하면 이거저거 고를 수 있는데, 그리고 가면은 은근히 그게 있어.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도 물건 배치를 기가 막히게 해놓기 때문에 괜히 나는 이제 가가지고 뭐 그냥 마트 가서 이거 사야겠다 라고 하는 그 목표 상품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나 오늘 닭도리탕 해 먹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뭐 닭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료 살 거 아니야. 그것만 사면 되는데 마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 진열대 있고 거기 돌아서 가야 되고 그런 거 찾으러 가면서 다른 물건들 구경하면서 우유가 되게 싸네. 나 저거 TV에서 봤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저 만두 저거 맛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더 집게 돼, 물건을. 오히려 과소비를 하게 된다니까, 마트를 가면. 난 좀 그렇더라고. 그냥 사고 싶은 것만 딱딱 사는 게 맞지. 아,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갑자기 집 앞에 이렇게 와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낫지. 시간도 절약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굳이 장보러 다니는 거. 장보러 갈 때는 이제 어디 뭐 놀러 가거나 그럴 때. 이거 10팩 살라고. 근데 내가 산 가격을 얘기하면 사기 싫을 거야.
그냥 조금만 사. 10개 사지 말고. 내가 10개 산 건 엄청 싸게 샀어. 거기다가 11번가 무슨 뭐 우주 뭐 페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우주패스? 26,000원인가 내면은 3만 몇천 포인트 주는 뭐 그런 거 있어. 그런 거랑 해갖고 아무튼 최대한 싸게 사갖고 나는 한 6만원에 샀어. 너무 대량으로 사지 말고 한 3개 내지 5개만 사. 이렇게 막 비싸게 주고 살라 그래. 오, 5팩에 4만원짜리 찾았어? 잘 찾네. 사샘. 사세요. 괜찮네, 가격. 다들 지금, 내가 봤을 때,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추어탕보다는 한남쭈꾸미를 많이 시킬 것 같긴 해. 추어탕은 사실 찾아 먹진 않잖아. 근데 괜찮아. 근데 핫딜 쪽 그쪽 세계에선 나는 그냥 진짜 한린이야. 한린이 진짜 개고수들은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로 빠르게 구매하고 엄청 싸게 사고 정보가 어마어마해. 나는 이 바닥에서 그냥 한린이일 뿐이야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 뭐 하나 살라치면은 거기다 댓글로 이거 7월 9일경에 5,000원 더 싸게 올라왔었는데 좀 더 존버하시죠? 날짜 적어놓고 그 옆에 그 가격 써놓고 그 당시 가격. 이 제품은 뭐 물걸레가 포함이 안 돼 있네요. 좀 더 존버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가격대 올라온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다. 상식가라는 게 있고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런 정보 올라올 때 그냥 상식가가 얼마고 지금 이 정도 세일이고 최저가는 얼마였는지까지는 안 알아보고 그냥 상식가보다 조금 더 싼 거 같다 그러면 난 그냥 사는 편. 치우겠습니다. 왜냐? 배달보다 훨씬 나. 진짜. 배달보다 훨씬 난 거 같아. 쭈꾸미 막 3, 4만 원에 파는데 아
한 3만원, 3만 4천원 이렇게 파는데 저거 하나 뜯어가지고 저거 넣고 파랑 양파랑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좀 더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팔 수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놓고 막 3만 4천원 받아먹을 수 있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실제로 진짜 3만원 넘는 그 쭈꾸미를 내가 시켜서 먹어봤는데 돈 아깝더라고. 나 간편한 건 배달이 최고긴 하지. 평안대 노래 배우는 건 얼만가요? 세일 바로. 아니야, 전 그런 거 안 하고요. 내가 쭈꾸미를 좀 많이 싸게 사긴 했다, 여러분들. 봐봐. 그 11번가 우주페인가? 우주패스인가? 즉시 할인 42,760원 플러스 쿠폰 할인 5,000원까지 받아가지고 이거 엄청 싸게 사긴 했네. 거기다 11번가 페이포인트까지 해가지고 와, 싸게 사긴 했어. 이건 내가 아마 최대로 많이 받았을 거야. 이거 저 11번가 그거 가입해가지고 그래. 아, 그 소소한 재미가 있다. 저런 거 이제 뭐 사 먹는 것도 소소한 재미가 있어. 이거 뭐야? 틱톡으로 2시간 동안 가발 팔아서 1억? 백종원 아저씨다. 축구 선수 머리다. 와. 근데 나 흑차 안 해도. 아, 근데 이런 데 많이 비었다. 아. 많이 비었어. 정면은 괜찮아. 정면은 정수리는 약 쳐드시면 됩니다. 약을 어떻게 쳐먹죠? 말 좀 이쁘게 하세요. 예? 정수리는 저 프로페시아나 그런 거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약 쳐드시면 됩니다 라고 약 쳐드시면 됩니다라니.
치실 쓰세요 다들. 항상 밥 먹고 치즈 쓰는 듯. 치실을 쓰고 이빨 사이에 있는 살짝 그 빈틈에다가 침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깨끗한지 확인해. 공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 통하는지. 막혀있으면 이게 안 좋아. 시간 사이가 좁아서 안 쓴다고? 와, 그럼 이빨 관리하기 진짜 힘들겠다. 치실이 안 들어갈 정도의 치간이면은 스케일링이나 이런 거 자주 받으러 다니셔야겠네. 아니면 진짜 밥 세 끼 다 먹고 세 끼 먹자마자 바로 이빨 닦으러 가시거나 그 정도로 그 생활 습관이 딱 잡혀 있으면 평생 뭐 치과 갈 일 없긴 하겠죠. 편하긴 하겠다. 예. 나중에 노후에. 처음에 구멍이 좁아가지고 치실 잘 안 들어가는데 계속 쑤시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어거지로 그렇게 쑤시면 잇몸에 피나죠. 오복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이빨 건강. 전 진짜 치열이 고른 편이어가지고, 예. 뻐드렁니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불편하긴 할 거야. 아니면 이제 약간 턱이 좀 이렇게 나오거나, 약간 부정교합? 이런 사람들은 단무지도 못 씹는다던데. 앞니빨로 단무지를 못 씹는데. 단무지가 그냥 기울어지는 거야, 입 안에서 이렇게. 차살 때도 같이 동행해 줄 거야? 장어 사줄게. 장어 사줄게. 한 시간 딱 지났네, 방송 킨 지. 한 10분만 있다가 컨텐츠 하죠.
아이유랑 제니랑 그 침대를 1억짜리 쓴다 그러더라고요. 아이유랑 제니랑 모르겠어요. 유튜브 저 뭐 알고리즘에 그냥 떴길래 그냥 딱 봤는데 아이유랑 제니가 쓰는 침대 가격만 1억? 미친. 깜짝 놀랐어. 침대가 1억짜리 3억짜리 침대가 있어. 그 침대 최고 등급이 5억이래. 5억짜리 차는 뭐지? 5억짜리 차는 롤스. 침대 가격이 롤스 가격이야. 깜짝 놀랐어. 아, 저런 침대 브랜드가 있구나. 나는 족밥이었구나. 제 거는 매트리스 가격 한 300 정도인데, 와, 깜짝 놀랐어. 김밥이 밥이 익히? 이 영상이었는데 아이유랑 제니랑 김연경 그 선수랑 침대가 헤스텐스라는 그 침대래. 헤스텐스 침대. 요런 침대. 이 침대가 사이트가 있네. 헤스텐스 코리아. 이게 이제 라인업이네. 매트리스 최고 존엄 헤스텐스. Ever before. We do this. Yes. 이게 전 세계 셀럽들이 쓰는 스포츠 선수, 가수. Maybe. 이렇게 자는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거지. 이제 투자의 개념이래. 이게 편안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1억짜리 침대, 1억 넘는 침대에서 한 번만 누워보고 싶다. 한 번만 누워보고 싶다. 어떤 느낌일까? 여기 누우면 한 10초 컷 되려나? Whatever you want to be. We are not doing any compromises. 무중력 상태가 되려나? 이 침대에 누우면? When you invest in a Hastings bed, regardless of which Hastings bed, you are getting a product
stands for the mastery we have been pursuing, refining, making even better. With all our love, all our joy. 에이, 헤스텐스 이 침대 가격이 그냥 저 1억부터 시작이래잖아. 일반인들 못 사 이 침대. 쇼핑몰로 안 쇼핑몰로 못 사는 것 같아. 안 나와 있잖아. 쇼핑몰로 판매를 안 하나 봐. 헤스텐스 자체는 그냥 매장에 가서 사야 되는 것 같아. 딱 두 군데 있어. 이 헤스텐스가 딱 두 군데 있어. 서울에 하나, 대구에 하나, 부산에 하나. 미쳤다. 매장 전국에 딱 세 개. 근데 여기 찾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그 뭐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지. 어. 신문지나 깔고 사자. 어. 저거 체험해보는 거 유튜브 찍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유튜브 못 찍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헤스텐스 침대 이거 리뷰한 유튜버가 있을까? 응, 없어. 이것도 이것도 유료 광고 받아서 하는 거야. 적어도 구독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100만 갱 넘는 사람이 리뷰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네. 1년에 6개만 만든다고. 전부 수공업이구나. 드레이크도 이거 쓴다는데? 천이 기본으로 충전이 되어 있고요. 양모 같은 경우 유연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한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고요. 마소제의 경우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예방. 아, 양모로 만드는 침대도 있고 그 말갈기로 만드는 침대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 와우, 비싸다. 진짜 비싸다. 말 갈기라는 거는 그 꼬리도 있겠지? 꼬리도 있고 이렇게 말 척추 쯤에 나는 그 털? 그거 해봤자 말 한 마리에 얼마 안 나올 거 아니야. 이제 그거를 다 깎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만들 거 아니야. 비싸긴 하겠네. 어. 말 갈기도 한번 잘라놓으면은 자라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야. 말 한 마리가 평생 동안 나는 그 갈기로 해도 베개 하나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진짜 그 사세 남았지 여러분들. 이번 생은 힘들고 다음 생에 헤스텐스 침대에서 주무세요 여러분들. 예. 이번 생 우리가 다 힘들 것 같네. 이번 생이 가능하다고요? 대단하시네. 예. 10년 안에 카페에다 인증해줄게. 크로마키 좀 해주세요. 간을 팔아줄게. 간 팔아도 힘들죠. 아, 제니가 쓰고 나서 당근에 넘길 때까지 존버한다고? 아. 아마 평생 AS 하지 않을까? 평생 AS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장기 다 팔아도 안 돼. 님들 부속물 팔아봐자 저거 받침대도 못 산다. 부속물이래. 돼지 부속도 아니고 인간의 부속물을 팔아도 침대 하나 못 산다. 아니 보통 부속물 이러면 이제 약간 좀 돼지 도래창이나 뭐 허파나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 장기들. 근데 부속물이라는 게 너무 웃기네 단어가.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